벌꿀집 먹어볼까? 쫄깃쫄깃 타피오카펄 뿌려서 한입 먹고 빵긋 두입 세입 다섯입 이제는 울고 싶네. 웅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벌꿀집에 타피오카퍼를 올려서 먹을 건데 얼그레이 아이스크림이랑 크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칙칙칙칙 해서 먹어볼게요. 자, 한입 크기로. 잘 안 올라가네.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그림이 아니었.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리지널 먼저. 와우. 와우. 목매여. 에너지가 차고 있어. 이거 밀랍 있잖아요. 요 밀랍은 먹다가 입에 이제 덩어리 남는 거는 그냥 이렇게 뱉으시면 돼요. 아, 혀가 얼얼하네. 약간 얼굴에 생기가 막 돌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갑자기 뭔가 좀 밝아진 것 같다? 타피오카. 와, 이거 완전 유튜브용 메뉴였구나. 너무 먹기 힘든데? 밀랍이랑 얘랑 같이 씹히니까 되게 애매하게 씹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타피오카 펄만 먹어볼게요. 얘는 비주얼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좀 괜찮은데? 아, 근데 잠깐만. 원래 이렇게 단 걸 많이 먹으면 좀 속이 쓰릴 수가 있나? 빈속에 먹어서 그런가? 약간 좀 속이 쓰린 느낌인데? 그리고 살짝 어지러운 느낌? 몽롱한 느낌이 살짝 들락말락? 약간 그러는데? 그러면은 일단 아이스크림 먹자. 얘는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당이 거의 없어요. 얘랑 한번 같이 먹어보죠. 얼그레이 맛에 타피오카 펄을 같이 먹자. 어우, 싫어. 잘 어울리는데, 차가운데 씹어야 되니까 좀 이가 시리네요. 근데 맛은 있네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다. 여기까지 하죠. 오, 달아! 근데 나 이거 엄마 같은 아이스크림에 이거 섞어 먹었어. 꿀 섞어 먹었어요, 꿀? 그 아이스크림. 아빠, 나 아이스크림이랑 섞어 먹었어. 응, 섞어 먹었지? 엄청 맛있지? 아빠도 깜짝 놀랐다. 완전 잘 어울려. 그냥 진짜 밀크티 맛. 완전 밀크티 맛 됐어. 앞니는 빠져서 약간 앞니 빠진 애기 호랑이 같은. 아. 여운이 요즘 공주병 시기가 지나면은 개다리춤 시기가 온다더니 약간 오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까불까불하고.